아이들에게 저런 호기심을 유지시켜주는 그 책임은 어쩌면 엄마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자, 2014년 올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위가 수학자였습니다. 톡톡 튀는 지식 강연 콘서트 수다하게 진행을 맡은 MC 고유경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스토리텔링 수학, 자구력 수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말은 쉽지만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자구력 수학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죠,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자녀에게 수학으로 가는 길을 좀 더 터줄 수가 있을까요? 학부모의 역할이기도 할 텐데요. 그 해답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학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학부모를 위한 스토리텔링 수학 콘서트. 오늘의 특별 패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홍보대사죠. 진양혜 씨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타이틀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2014 세계 수학자대회 홍보대사 진양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어떤 저는, 대회인가요? 네. 2014 세계 수학자대회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4년마다 열리는 수학계의 대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 올해 8월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고요. 전 세계 한 100여 개 나라 수학자 5천여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수학계에 있었던 업적들을 좀 평가하는 자리이고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필즈상 수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상금이 아주 어마어마하고요. 어떤 또 새로운 스타가 탄생이 될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그리고 주최국의 국가 원수가 직접 상을 수여하기도 하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학이 융성하면 그 세계를 리드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수학자 대회가 열린다는 게 좀 아주 가슴 뛰기도 하고 설레기도 네.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수다학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을 모셔야 되는데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서 저희도 아주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양혜 씨랑 굉장히 좀 각별한 관계시라고 들었는데 직접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수학자이시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애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2014 세계 수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이신 박형주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때 읽은 그 아인슈타인 전기 때문에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물리학과에 갔죠. 그랬다가 갈로아라는 사람의 수학을 배웠는데요. 2000년 넘게 못 풀고 있던 그 난제를 그 풀어낸 그 새로운 수학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평생 수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유치할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다음 단계를 도약하기 위해서 하던 모험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역대 이 세계 수학자들을 개최한 나라들이 그 전후의 그 변화가 수학 수준의 변화라거나 그 나라 청소년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증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변화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이제 소망이 있었죠. 수학이 어렵죠. 또 이제 나는 평생 수학을 안 쓰면서 사는데 내가 왜 수학을 꼭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수학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인슈타인과 사랑에 빠지시면서 또 수학을 좋아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헤어스타일이 참 범상치 않아요. 네. 네. 좋아하는 사람은 닮게 됩니다. 그 이제 오늘을 첫 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 나갈 텐데요. 스토리텔링 수학. 요즘 많이는 들리기는 하는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진영 씨도 관심 많으시죠? 수학 교육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수학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수학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나 있고요. 수학은 무조건 어려워. 시간 많이 들여야 돼. 아무리 해도 성적 안 나와. 뭐 이런.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걸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안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스토리텔링 수학을 이제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게 되니까 이건 또 뭐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참 기대가 돼요. 뭔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반짝이게 해주실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아드님이 찬유. 저희 둘째요. 15살이라고요. 네. 한참 이제 또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 진영의 아나운서께서 수학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남다른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니 제가 뭐 사실 수학을 공부했지만 학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수학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어떤 학문적인 그 분야로 들어가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수학 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어느 학문이나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 수준이 높아지면 어려워지잖아요. 네. 근데 수학은 너무 처음부터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속상하고 저도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어떤 학문보다도 깊이 빠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학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수학은 또 증명을 해야 되는 학문이니까. 어떻게 하면 수학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수학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 듣다가 보니 제가 진양의 아나운서랑 작년에 무슨 수학 토크한 서트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 그 둘째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곳에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수학 공부하면서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뭐 질문을 하면은 보통은 깔끔하고 그냥 아주 간략하고 딱 완결된 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걸 공부하려고 독학도 하시죠, 엄마들이. 근데 그게 이제 그건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실마리를 줄지언정 뭐 아이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도록 두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답에 이를 수도 있고 못 이를 수도 있는데 답에 이른다면 정말 칭찬해주고 아이들이 그 어떤 조금 작은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성취욕을 갖게 하는 이런 게 좋은 학습 방법이죠. 그러니까 완결된 답을 준다는 건 그날도 끝나는 거지만 이런 어떤 실마리를 주는 것은 계속될 수 있거든요. 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이런 오해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완결된 답을 엄마한테 못 주면 자기는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역할이.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좀 더 수학을 편하게 쉽게 접근을 하도록 부모께서 이끌어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어린 시절에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수학을 친숙해지는 게 좋겠죠. 뭐 시장에 가서 가격들을 자기가 계산해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낱개로 여러 개 사는 게 나을지 한 뭉텅이로 사는 게 나을지 아이가 판단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아이가 좀 더 커가면 뭐 이제 수학 퍼즐 같은 거를 좀 해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커가면 이제 아이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지거든요. 뭐 역사에 관심을 갖게도 되고, 문학에도 되고, 음악에 관심을 갖게도 되고. 그래서 수학과 어떤 그런 역사나 음악이나 과학 뭐 또는 이제 미술 같은 이런 것들과의 어떤 연계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자기의 관심사와 이어지면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 이런 것들 연결해주는 콘텐츠가 주위에 많지 않아서 엄마들이 얘기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제 생각엔 바로 이런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올해만 해도 뭐 수학과 예술을 주제로 하는 그런 또 큰 학회가 저희 그 세계수학제대 기간에 자매 학회를 또 같이 열립니다. 과천과학관에서.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뭐 수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뭐 예술 작품도 좀 구경하시고, 음악 작품도 뭐 감상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관심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네, 참 쉬우면서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나씩 이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 미래 세상을 바꾸는 수학인데요. 우리 삶을 바꿔주는 수학의 중요성, 박형주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미닭과 애기 병아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먹이가 있죠. 자, 이 그림은 그 20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테오드르 헨쉬 교수님이 노벨상 수락 강연을 하면서 보여준 그림입니다. 자기는 어린 시절에 천재가 아니었대요. 뭐 그다지 영특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자라서 뭐 대과학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됐고,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남들과 달랐던 점, 결국 자기가 그런 그 물리학자가, 성공한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저 앞에 먹이가 있어요. 저 어미닭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앞에 난관이 있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사람. 근데 그 옆에 병아리가 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어 하는 건 뭐 잘 모르죠. 뭐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맘대로 하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결국 모이를 누가 먼저 먹습니까? 예, 병아리가 먼저 먹죠. 그래서 이 헨쉬 교수님 말씀은 자기는 병아리였다. 그리고 그 병아리의 태도를 평생 간직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 지향적인 사람. 호기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런 엄마 닭이 난관을 못 넘고 있을 때 자기는 그냥 이미 먹이 앞에 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그 노벨상 수락의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호기심을 유지시켜주는 그 책임은 어쩌면 엄마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인기 있는 직업들은 시대에 따라 바뀌죠. 자, 2014년 올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200개를 조사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1위가 수학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 대학 교수가 있고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기울이면서 우리 아이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리스트와 많이 다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직업의 어떤 그 조사를 할 때 사용했던 기준은 어쩌면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처럼, 옛날의 그 세대들이 정말 그 열심히 일하고 뭐 많은 수익을 받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기 있는 직업에 우선에 두던 그런 시대하고 조금 달라서 자기 시간이 가지고 있고, 자기 시간에 가족들과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아주 위험한 그런 다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그 자기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있다면
그 더 많은 수입을 충분히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관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인생관이 반영돼 있는 이런 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수학자들의 작업 환경은 자기 시간에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골라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굉장히 그런 그 깔끔한 직업인데다가 미국에서 수학자의 평균 수입이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정말 뭐 1년에 몇십만, 몇백만 달러를 버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하지만 그걸 그로 인해서 자기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직업 우선순위에서는 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수학자라는 게 참 인기 직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깔끔하고 편하니까 선호하는 걸까요? 그런 수학적인 훈련을 받아서 정말 유명해지고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 이분들 중에서 수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분들은 다 수학과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적어도 이 중에서 다섯 명은 학부 때 전공을 수학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공학을 했는데, 하지만 그 기자들이 취미가 뭔가요? 하면 아, 저는 여가 시간에 수학 문제 푸는 게 취미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섯 분인데요. 자, 이 중에서 수학 전공을 안 한 한 분이 누굴까요? 네, 장점인. 네, 역시. 네, 장점인은 공학을 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학을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리더가 중국의 국가 주석을 하셨는데 국가의 리더가 그런 말들을 공개석상에서 스름없이 하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이런 리더의 어떤 세계관도 참 중요합니다. 이 중에는 나머지 다섯 명은 다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저 중에는 문학가도 있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솔제니친. 그리고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는 하버드 수학과 동기 동창입니다. 빌 게이츠는 졸업은 안 했죠. 아, 스티브 발머는 졸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의 회사를 키웠죠. 아트카 펑클이라는 사람은 여기 엄마 세대는 어쩌면 알지도 모릅니다. 아시나요? 사이먼 앤 가펑클. 예, 그 사람인데 원래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부와 석사를 수학을 했습니다. 수학자의 꿈을 박사까지 갔다가 수학자와 음악가의 사이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음악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카 맥켈러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꽤 알려진 배우입니다. 그리고 UCLA 수학과를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하고, 그리고 수학 관련한 저서도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학을 잘 공부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수학을 전공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고는 좀 다르고요. 이 사람들은 다 수학을 박사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학자가 들인데요. 근데 다른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존 내시 아시죠?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분의 수학 박사 논문이 결국 경제학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학상을 받았죠. 나이팅게일은 다 아시죠? 백의의 천사. 그런데 저분이 여러분 파이 차트라는 걸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동그라미인데 뭐 몇 퍼센트는 뭐하고 몇 퍼센트는 뭐하고 이렇게 파이 차트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파이 차트를 저분이 개발했습니다. 위대한 통계학자입니다. 그런 그 통계학을 이용해서 전쟁터에서 환자들의 어떤 각종 처리법들 치료법을 비교하고 통계를 내서 가장 우수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사망률 42%의 그 야전병원에서 사망률을 3%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각자의 어떤 그 생각은 새로운 생각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거는 한국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 가족의 수혜 공항제 스피드의 시키는 그걸 파인 아니지. 네, 교수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수학하면은 앞으로 인생 살면서 얼마나 뭐 수학이 필요하겠냐 싶어서 아예 포기해버린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본인이 원하는 부분, 쉬운 부분만 쏙쏙 골라서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첨단 산업의 세분화로 수학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만큼 또 수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진영애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뭐 이제 다양한 그 인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그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별한 우리 세상에 기여를 한 분들 뭐 이런 여러 예를 보셨을 건데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수학 배워서 뭐 하지? 수학이 실생활에 뭐가 필요하지? 이런 질문을 가지셨던 분들은 아, 절대 수학이 일상과 유리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나간 고민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분들 아니면 업적을 이룬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의외로 진짜 수학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작곡가라든지 아니면 연주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문필가라든지 알게 모르게 학부에서 수학을 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아마 여기까지 강의에서는 눈치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과 진양애 씨와 함께 네. 미래 세상을 바꾸는 수학 이야기 계속 들어볼 텐데요. 미래를 알려면 과거 또한 알아야 되잖아요.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해졌어요. 우리 어떻게 수학이 등장을 하게 된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요. 제가 그런 말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학을 누가 만들었나요? 그래요? 자기를 고문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수학은 참 사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제가 그 증거가 있는데요. 이게 기원전 2만 년 전 화석입니다. 출토품인데요. 여기 이게 지금 그 이샹고 뼈라고 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그 자잘한 선들이 있습니다. 저걸 사람들이 아마도 2만 년 전에 이미 샘의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사냥감을 세가지고 내가 얼마나 잡았는지, 이번 겨울을 나게 충분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서 기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2만 년 전에 샘의 개념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의 필요에 따라서 결국은 그 샌다 또는 수학의 개념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지나가면 그 이제 문명이 발생합니다. 이 어떤 문명의 발생 단계에서 수학은 그 또 역시 자연적으로 발생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지중해 인근의 고대 문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지중해 인근에서 발전한 고대 문명은 그 하나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바빌로니아 문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의 이라크 근처입니다. 저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저기 네. 터키 있고 터키 밑에 이라크가 있죠? 저길 보시면 오른쪽은 아시아죠. 위쪽과 왼쪽은 유럽입니다.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아프리카죠. 그래서 이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국제교역이 활발했던 곳인데 그래서 저기에서는 상업수학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 상거래, 당시는 다 물물교환이죠. 물물교환의 수학. 근데 또 다른 문명이 이제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북쪽이죠. 자, 이집트 문명에서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러면은 다 이제 땅이 다 없어지니까 새로 구획해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황제의 그 큰 의무는 그걸 공평하게 다시 원 주인에게 불만 없이 나눠주는 것. 굉장한 기하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했죠. 네. 따라서 그 통치에 반드시 필요한 그 학문이었습니다. 수학이. 그래서 기하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역시 기하가 필요했고요. 근데 저 그리스 문명은 좀 이상한 놈이에요. 저건 참 이상해요. 저기는 수학이 훨씬 더 발전시키긴 했는데 이 다른 두 문명처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사유의 수학 뭐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네. 좀 그리스 수학자나 철학자들에 대해서 좀 아시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피타고라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제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고대 문명사를 보면은요. 수학은 정말 인간의 욕구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이 네 마리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은 세 마리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 네 마리가 있고 제가 세 마리가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고 표시하고 또 수확한 것들이 많이 나눠질 때 내가 한 톨이라도 덜 받으면 또 억울하니까 공평하게 그거를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생겨난 거라서 야, 이거 사실 이렇게 어려워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 쪽으로 오면 이게 저는 사실 수학이 어렵다라고 오해를 받기 시작한 데가 저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저 때는 아마 사실입니다. 네, 네. 굉장히 철학적 사유를 시작을 하고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1 더하기 1은 2다가 수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대단한 발견이자 공인가요? 네. 뭐 그런데요. 아니 세상에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모르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 수학으로 가면 그렇죠. 아니 이거 뭐야 이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네. 뭐 이런 의문을 진짜 갖게 그렇죠. 돼요. 유클리드 기하학을 보면 뭐 각종 공식. 아 그러니까요. 만들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갑자기 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네. 근데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네.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상거래를 하고 네. 뭐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하학을 만들고 측량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실생활의 필요에 의한 그래서 생긴 수학인데. 하지만 그리스에서처럼 어떤 우주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우주의 질서를 좀 알고 싶어하는 그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의 필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각을 바꿔보면 사실은 세 문명에서 모두 어떤 그 문명의 필요에 답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형식만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뭔가 생각하고 논증하고 증명하고 설득시키고 이런 걸 그렇죠. 상당히 즐기는 그렇죠. 분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썼잖아요.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그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니까 당연히 논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 뭐 고대 문명의 발상과 함께 수학도 시작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강연 들어볼 차례인데요.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문명의 다양한 질문에 수학이 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네. 들어보시죠. 네. 네, 고대 3대 문명에 의해서 봤듯이 수학은 문명의 필요에 답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그 몇 가지 질문을 실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하나는 그 시각적인 예술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무엇이 보기 좋을까? 여러분 그 고대에도 벽화가 있었고요. 그런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의 느낌,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욕구는 인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런 그 표현물들에는 어떤 상징도 나오지만 또는 그 보기 좋다 또는 이쁘다라는 그 기본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 무엇이 보기 좋은가?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기 싫다고 동의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자, 무엇이 보기 좋은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을 보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저 네 개의 그림에서 혹시 공통점을 보셨나요? 자, 이 네 그림의 공통점은 황금비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고대 그리스의 팔테온 신전,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것은 허리케인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온 것은 인도태평양 해에서 발견되는 앵무조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황금비죠? 황금비가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 피라미드입니다. 저 피라미드, 그 옆에 팔테온 신전을 보셔도 좋습니다. 자, 팔테온 신전을 직사각형으로 쫙 보세요. 직사각형으로 보시면. 그리고 나서 저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이죠? 그 안에, 직사각형 안에 왼쪽에 큰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작은 직사각형이 또 나오겠죠. 전체 큰 직사각형 안에는 정사각형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작은 직사각형이 또 나올 겁니다. 그 작은 직사각형과 전체 큰 직사각형이 닮은 꼴이면, 즉 가로 세로의 비율이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황금비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중학생 정도의 아이에게 한번 비례식으로 계산해보라고 하면 끙끙대면서 정말 밤새서 계산하면 1.618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618입니다. 그게 황금비인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까 보여드렸던 피라미드도 그 황금비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보여드렸던 허리케인, 그건 그린 게 아니고요. 자연현상에서 관찰되는 건데 그 허리케인조차도 이걸 보시죠. 자, 황금비를 가진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정사각형 왼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이 직사각형인데 그 직사각형이 이거가 닮은꼴입니다. 그 안에 또 다시 또 정사각형 만들고 직사각형 만들고 계속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그게 황금비예요. 닮아가니까. 그렇게 되면 저걸 쭉 저 지금 곡선 보이세요? 저렇게 하면 나선이 나오죠? 저 나선 보고 황금나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허리케인이 황금나선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아까 앵무족에도 황금나선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에 신기하게 숨어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그 황금비를 인간의 눈에 가장 보기 좋은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건축물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중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황금비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해서 각종 그림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그런 그 무엇이 보기 좋은가에 대한 심지어 실마리도 줬습니다. 자, 이 질문을 이제 넘어서서 다음 또 질문을 생각한다면 시각을 얘기했으니 청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엇이 듣기 좋은가? 이 질문도 역시 문명의 시작부터 이루어졌던 질문입니다. 음악은 모든 문명에 있습니다. 형태가 다르죠. 근데 그 음악에서 항상 공통적인 질문은 어떤 소리들이 귀에 듣기 좋은가?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발전한 것은 고대 그리스입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자기 집 근처에 대장간을 지나는데 항상 듣기 싫더래요. 여러 사람이 막 두드리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청아하고 정말 멋있는 소리가 나왔답니다. 좋은 합주가. 그 뭐가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죠. 이게 뭐가 차이 있을까? 그래서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미스테리를 이 사람이 이제 밝히고자 합니다. 어떤 소리들이 합하면 귀에 듣기 좋은 협화음이 되고 어떤 소리들이 합하면 귀에 듣기 싫은 불협화음이 되는지. 자, 오늘 혹시 협화음이 준비됐나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또 이번엔 불협화음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어떤 소리들이 합쳐져서 협화음이 되는지 어떤 소리들이 합쳐져서 불협화음이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음계라고 합니다. 이 음계 이론은 지극히 수학적인 이론인데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수학과 음악이 동일한 분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잊혀졌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그 뿌리가 다 잊혀져서 오늘날 음악이 정말 수학의 한 부분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피타고라스 음계 이론은 너무나 발전된 이론이어서 현대에서 사용되는 음계 이론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를 고문하려고 만든 그런 학문이 아니라 이런 그 음의 이론을 공부하려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아이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문명은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고 또 어떤 필요를 갖고 있을까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모델링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글을 다 사용하셔 보셨죠? 예, 검색을 할 때 씁니다. 어떤 단어를 좀 검색해 보시면 뭐 몇 페이지 막 쭉 나오죠, 결과가.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찾고자 원했던 결과가 앞쪽에 대부분 있죠? 뒤쪽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자기 관심이 아니었던 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구글이 그 단어와 연관된 그 많은 일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주고 분류해서 가능성 높은 걸 앞에다 두겠습니까? 네, 구글이 결국은 이것에 훌륭한 답을 해서 마술과 같은 답을 해서 다른 회사들보다
더 큰 회사가 된 거죠.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페이지 앨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랭크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알고리즘인데요.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인데 수학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 나온 결과들을 어떤 형태로 무게값을 줘서 그 값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리고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그 브리는 스탠포드 대학의 응용수학 박사입니다. 구글은 철저하게 수학적 방식으로 성공한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우리 그 얼굴 책인데 이 페이스북을 하시면 그 처음에 이제 자기 그 뉴스피드라는 게 뜹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기 이제 지인들이 올린 뭐 각종 뭐 이렇게 포스팅이 뜨는데요. 그 중에 자기가 평상시 많이 보던 것, 관심 있는 것들이 앞에 뜹니다. 도대체 이놈이 무슨 뭘 근거로 그런 걸 하게 하는 거죠? 예, 역시 엣지랭크라고 하는 역시 수학적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래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수학적 방식으로 성공한 회사들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게다가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그 저 뭐 스카이프 뭐 이런 걸로 영상 통화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영상 통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뭐 보낸다는데, 근데 가다가 이게 공기에 뭐 어디가 부딪히고요, 열 뭐 온도 차이도 나고 이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도착하면 디지털 신호가 변질된 신호가 갑니다. 그걸 원래 신호로 바꿔서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거기 그 변질된 신호에서 에러를 다 찾아내서 자동으로 고치는 수학 이론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코딩 이론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 상거래를 합니다. 근데 뭐 해커들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 인증 문제도 나오고 아주 이게, 그런데 이러한 그 정보 보안의 문제, 인터넷 상거래에서의 자기 그 인증 문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은 수학의 한 부분인 암호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암호론은 수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고, 그리고 그 수학자들은 이 암호론을 통해서 지금도 해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문명의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질문들이 주어졌고 수학은 그것에 마술적으로 정말 훌륭한 답을 해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그 질문들이 예술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것이기도 했죠. 하지만 21세기에는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폭과 종류가 훨씬 많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할 능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시대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몇 년 지나면 다 옛날 지식이 되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가리키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미래에 준비시켜야 합니다. 문명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수학의 중요성 그리고 무한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방청객분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질문을 이제 좀 받아볼 텐데요. 저희가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두 분의 질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최혜선 씨 어디 계세요? 최혜선 씨? 네, 여기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요. 저희는 이제 부부가 둘 다 문과를 전공하고 수학만 잘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대학 가서 수학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우리랑은 좀 달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 못하는 부모지만 아이를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네,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모든 학부모님들이 공유하는 질문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방법을 잘 고민해. 이거 어떻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 좀 더 아이가 쉬울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수학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 이거 자신 쉬운 거야. 너 아이들이 그러면은요. 아, 나는 왜 쉬운 건데 못하지? 아이들이 열등감 느껴요. 그래서 수학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걸 하고 나면 너가 미래에 너 뭐 하고 싶니? 뭐 너 경제학을 하고 싶어? 뭐 아니면 뭐 너가 하고 싶은 일들에서 너가 이 수학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야라고 그 미래 자기 일 역할과 연계시켜주고 그래서 동기를 줘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해줘야지 어렵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건 사기입니다. 아니 제가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려도 네. 돼요, 교수님? 네, 허락해 주시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수학을 못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수학 점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대학을 가려면, 뭐 진학을 하려면,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죄송해요, 교수님. 아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거는 수학적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서요. 문과시지만 내가 수학 너무 싫어하고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수학적 탤런트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학 0점 맞고 50점 맞는 학생이 절대 뭐 저런 고액 연봉 수학 그과 연관된 필드에서 일하지 말란 법 없죠. 당연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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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근데 궁금한데 두 분이 또 문과 쪽이시라고 했는데 유전이 되지는 않나요? 뭐 그런 네. 수학적 사고라던가. 근데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단지 그거를 마치 방법이 잘못되거나 본인이 바보라서 못하는 것 같이 아이들을 질책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걸 그래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걸 넘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진짜 그 다음 단계 어디나 어느 땐가 가서는 정말 천재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뭐 재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제 생각에 한국의 그 고등학교 과정까지에서 다루는 수학은 본인이 동기를 충분히 갖고 그걸 넘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지향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박수현 씨 어디 계세요? 네, 여기 계시네요. 저는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인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시면서 학창 시절에 가장 그 즐겁게 수학을 했던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저희 학생들에게 한번 좀 비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제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게 되는데요. 이건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같이 공부하는 것, 즉 그룹 스터디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학생들에게도 대학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저 혼자 공부를 이제 물론 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선생님이 꼭 그 아이들을 놓고 교대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게 시켰어요. 아니면 어떤 때 심지어 한 시간을 모조리 다 몇 명이 나와서 가리키게도 시켰거든요.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너가 이 단어 가리켜봐 이렇게. 용감한 선생님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잘 설명해서 아이들이 제 설명을 선생님 설명보다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고 제 공부는 안 하고 가리키는 것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동기부여거든요. 그 선생님이나 아나운서가 되셔야 됐던 거 아니에요? 뭐 교수도 선생님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동기부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동기부여 중에는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디 뭐 어려운 아이들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뭐 야학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단지 이게 봉사의 수준을 넘어서 본인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 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게 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아주 즐거운 경험입니다. 네, 그 선생님의 방법이 참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은 왜 그런 방법을 안 쓰셨는지 좀 네. 원망이 되네요.
진영애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학부모로서 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많이 도움이 됐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수학이라는 그 학문이 과목이 점수를 좀 많이 얻어서 남들보다 좋은 등수를 예, 획득하고 네.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뭐 구글이 성공한 어떤 수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어떤 그 세세한 부분을 교수님께서 알려주셔서요. 우리가 지금 수학을 보는 방법도 좀 더 넓게 보면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좀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벌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고소득 직업이라고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정말 부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기대되는데요. 네. 야.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그래서 저희가 이 수학이 현대 문명을 정말 바꾸고 있다. 뭐 심지어 구글이라는 회사를 가능하게 하고 뭐 인터넷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직업에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 아이들이 항상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직장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를 빨리 파악하는 능력, 결국 논리적인 사고, 그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어떤 생각의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 준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강연을 듣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많이들 아쉬우시지 않으세요? 네, 그 박경주 교수님과 또 진영애 씨와 함께하는 팝분 수다학은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집니다. 다음 주도 또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